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72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권 오늘 7페이지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2권 76페이지 우리가 재계를 지키는 법 조금 하다가 못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그 76페이지에 있는 계송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우지제자는 당수회 의니부달 기리도시허공이니라. 제자는 제야라 소위근치신실모요. 불령산란이요. 지자는 호야라 소위 어제게 행해여법 호지하여 필수금육정 하고 제삼독하여 근수각찰 하여 청정신심험이니 요요시 하면 가명위제 일어나 모호미 재계라. 아, 이렇게 바른 불법 한다고 떠들고 이럴 때 부처님 생각 딱 하면 눈물이 핑 돌아. 당신은 어땠겠나? 2천만 바라문들 앞에서 1260명 불자 딱 그것뿐이 없었는데 얼마나 모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잃고 죽어나갔어요. 부처님은 수도 없이 방해를 받았어. 그럼 그 시대에는 힘으로 움직였던 시대인데 지금은 법이 있는 시대야. 법이 있는 시대인데도 나는 이렇게 힘드는데, 그땐 힘만 가지고 움직였던 시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런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그냥 뭉클뭉클해요. 목련존자도 법을 전한다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서 살점 하나, 시체 하나 찾지도 못했어요. 바른 법을 전한다는 게 예로부터 참 힘이 들어. 이조 해가 스님은 결국 아는 도반의 모함으로 해서 사형을 당했잖아. 참 바른 법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참 힘든 것 같아. 재계다. 이 제자는요. 재계할 제자. 여러분들 뭐 절에서 제일 하잖아. 그때 이 제자를 써. 제일 해서 뭐 관음 제일, 뭐 지장 제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제일하면은 기도하는 날인 줄 알잖아.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이야. 재계할 제자. 몸과 마음을 닦을 제야. 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몇번 얘기했어. 운물정의 창모자하고 합쳐서 됐어. 운물에 독약 탈까봐 먼지 들어갈까봐 뚜껑 딱 닫아가지고 창 들고 서 있는 게 계율계자야. 그럼 내 몸과 마음에 잘못된 것은 맞고, 잘된 것은 뚜껑 열어서 소독을 하듯이 좋은 건 받아들이고, 이게 계율이야. 그럼 우리 흔히들 살도 엉망주라 해서 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싸움하지 마라 하지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우리가 계율이다 하는 것은, 비구니 348개, 비구 250개까지 다 합쳐도 딱 근본은 하나야. 인간다운 삶. 사람다운 삶의 방법을 지키는 게 계야. 이 계율이 나라마다 달라, 법도가. 또 단체마다 달라, 가정마다 달라요, 가훈이 달라. 그럼 살도 운망주를 딱 정해놓으면 다 다른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부처님의 계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살도 운망주는 여러분들이 지킬 계율은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불교의 계율이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딱 하나뿐이 없어. 딱 하나. 부름주. 정도에 넘치게 술 먹지 말아라. 그 외에는 전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스님들을 위해서 만들었어. 스님들 가운데 도둑질하는 놈, 살생하는 놈, 응?
새끼 나오는 놈. 뭐 이러다 보니까 승려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율이야, 다. 승려들만 지키면 돼, 그건. 여러분들은 뭐요? 여러분들 가정마다 다 달라. 어느 집에는 아내 꼼짝 못하고 집에서만 있게 하는 신랑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집에서는 아내가 놀면 나가서 너도 몇 푼 벌어오라고 내쫓는 신랑이 있어. 그럼 거기에서, 아, 다른 집은 다 집에다 두는데 왜 날 장사를 시키려고 그러면 싸우잖아. 그러니까 법도가 다 달라. 장사시키는 걸 좋아하는 신랑 만나면 나가서 장사해야 되지. 장사하기 싫어하는 신랑 만나면 안 해야 돼.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지가 하고 싶다고 나가서 하면 또 싸우지. 그러니까 법도가 다 달라. 집집마다. 그러니까 가정가정마다 자기자기마다 가장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게 계율이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몸과 마음을 닦아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게 제계를 지키는 법이야. 근데 우리 불교에서도 제계의식이 있잖아. 제식법이 있고 제계의식법이 있잖아. 그럼 제계법이나 제계의식법은 여러분들은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법을 제계의식법으로 하는데 아니야. 그럼 어떤 게 제계의식법이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제계의식법이야. 그래서 바로 제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의미를 알아야 하느니, 여러분들은 의미도 모르고 제일이야라고 하면은 축원비 놓고 돈 놓고 절하고 뭐 스님하고 상담해서 뭐 하고 해준다고 기도 붙이면 아, 나 오늘 축원 잘했어 이러고 오잖아. 그게 제계의식이 아니라는 거야.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아, 참고로 이 말씀은 누가 했냐면 달마 대사님께서 했어요. 누구든지 방송 듣고 따지려면 달마 대사님한테 가서 따져. 일본인한테 따지지 마. 반드시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느니 이치를 알지 못하면 공연이 헛된 공력만 소비하느니라. 제자는 제야라 소위 근치신심하며 불령살라뇨. 제라고 하는 것은 제기한다는 것이라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려서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요. 나오잖아. 내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게 제계야. 가서 절하는 게 제계가 아니야. 지자는 호야라 소위 어제 계행에 여법 호지하여 지란 보호한다, 지킨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라 소위 모든 계행을 법다에 지키고 보호하여. 그래서 우리 불교법이 무슨 법이에요? 지범계차법이야. 보호하고 지킨다 해서 지킬지. 그 다음에 범, 경우에 따라서 거짓말도 할 수 있어. 더 큰 선군 공덕을 위해서. 그래서 범할, 응? 범이야. 부처님이 수행을 하고 있었잖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웬 사냥꾼이 오잖아. 노루를 쫓아서. 오는데 여러분들 그게 우리 불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동화책에 나오는 게 70%는 다 불교 경전 얘기야. 특정 종교에서 쓴 거기 때문에 밝히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노로가 도망가는데 쫓아오니까 노로 혹시 못 봤냐고 하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래. 거짓말 하잖아. 응? 못 봤다고. 그러면 부처님이 거짓말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했어. 왜? 살생을 막으려고. 그게 범하는 거야. 사자가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가. 그럼 살생은 해서는 안 되는데 사자를 쏴서 죽이잖아. 경우에 따라서 더 큰 공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율을 어길 수도 있어. 이게 지범계차야. 경우에 따라서 열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막을 수도 있어. 애기가 위험한 데 가면 애비 누구 나와? 도깨비 나온다고 그러죠? 망태 할아버지 나온다고. 거짓말 하잖아 애기를 위해서. 그것도 해서는 아니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성경공덕을 위해서 그 지범계차야. 그게 바로 지킨다는 거야. 지. 지란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이라 소위 모든 계행을 법다히 지키고 보하며 필수 금육정하고 제삼독하며 근수각찰하여 청정 신심함이니 요여시함이 감염이전이라 그래서 반드시 육정을 금하고 육정이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말고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해서 정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잖아. 그럼 일반 사람들이 사랑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사랑을 하되 뭐예요? 사랑을 하지 말고 미워는 하되 뭐예요? 미워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걸 마음속에 새겨뒀다가 너 나한테 이랬지 해가지고 마음속에 뒀다가 꼬잡아 비틀고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삼독을 제거해서 탐진치를 없애서 부지런히 깨달음을 관찰하고 수행해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함이니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게 바로 제야 제. 응? 제. 이러한 뜻을 바르게 알아야 제계를 지킨다는 말을 할 수
있음이니라. 그런데 다 제일 해가지고 와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해. 아니면 남편 잘 되고 새끼 잘 되게 하고, 뭐 요번에 합격되라고 뭐 특별 기도 붙이고, 특별 돕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빌로 다녀.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다? 없어야지. 그래서 여기에 비롯된 게 뭐예요? 불공 기도야. 불공기도 발언이란 말이에요. 불공기도 발언이라는 게 왜 생겼어? 여러분들 불공하면 절에 가서 뭐 정성들이로 하는 게 불공인 줄 알잖아. 옛날에 어떤 노부살님이 신랑하고 해가지고 보따리 해가지고서는 안고 들고 해가지고 산에를 가, 절을 찾아가. 근데 스님이 만행을 나간다고 볼일 보러 내려오다 딱 만나. 아니 노부살님 어디 가십니까? 아이고 요즘 속이 상해가지고요. 제가 스님 뵈러 가지요. 불공기도 좀 드리려고요. 아이 무슨 불공기도를요. 아이 우리 외아들놈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장가를 들더니 마누라한테 폭 빠져가지고 이렇게 부모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데 아주 우리 며느리 좀 사람 좀 되게 좀 해줬으면 해서 부처님 가서 빌려고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가만히 보더니 보살님 부처님은 절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며느리 집에 있네요. 아, 예? 그 절에다 바리바리 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 시장 가서 싹 바꿔가지고 며느리 좋아하는 옷감하고 며느리 좋아하는 응? 걸로 싹 바꿔서 며느리한테 갖다 바치고 며느리한테 삼배를 하세요. 그러면 고쳐질 거예요. 부처가 절에 있는 게 아니라 며느리네요. 그랬더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니까 그걸 전부 바리바리 해가지고 들고 가서 시장에서 바꿔서 며느리 좋아하는 걸로 딱 갖다 주고 며느리한테 갖다 놓고 며느라가 이 늙은 CME, CAB가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고 너를 그동안 괴롭혀왔다. 내가 다시는 너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내 아들하고 오손도손 잘 살거라. 우리는 그냥 신경도 쓰지 말고. 아니, 삼배를 하니까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쏟더니 어떻게 돼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게 불공이요. 요게 부처고. 천병들을 한다고 동상인형들한테 가서 쇠가 빠지게 절하고 뭐 찌꺼리들 하는겨? 신랑하고 대판 그냥 핫바빠 했어. 그래서 그냥 튀어나오기도 하고 열이 받쳤어. 그럼 부처님한테 가서 1800배 하면 없어져. 3000배 하면 없어져. 절에 가서 시주할 돈으로 저녁 때 통닭 한 두 마리 사고 신랑 좋아하는 맥주 한 박스 사가지고 갖다 놓고 2판, 4판, 합의 6판 내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오늘 술 먹고 다 깹시다 하면은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럼 업장소멸 부처님이 해주는겨? 신랑이 해주는겨? 신랑이 지장보살이요. 그래서 해결하면 절에 가서 빌고 쓰고 뭐 독경하고 절할 거 있어요 없어요? 둘이 일어난 일은 둘이 해결해야지 왜 거기 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겨? 제3자한테? 동상한테 가서?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불공기도란 뭐냐? 옛날에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이 탁발 수행하고 사셨어요. 부처님이 탁발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바라문이 됐든 사문이 됐든 출가자들한테는 보시를 해서 공양을 이렇게 주면은 굉장히 큰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인습이 되어 있던 시대예요. 지금도 동남아 쪽에 가면 스님들이 아침에 어떤 분들은 광장에서 목탁을 치고 탁발을 하고 어떤 분은 배, 여기서 저 정도 되죠. 그 배, 얇은 배. 그래서 노를 저어 하면서 가면 수상시당 있잖아요. 그럼 쫙 지나가면 그 장사하는 분들이 전부 바리바리해서 배 반 정도는 먹을 걸 싸놔요. 거기에는 아예 습이 돼 있어. 집에서 만들어다 올리는 게 아니라 남쪽에 가보세요. 여자들도 다 일을 갖고 있잖아. 근데 베트남만 해도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잘 사는 것만 봐도 나는 신통해 죽겠어요. 신기해 죽겠어. 베트남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이 뭐냐면 아내에게 쫓겨난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남자거든.
재혼 못해 아내한테 쫓겨났다라고 하는 닉네임 붙어버리면 아내 무시하는 남자가 돼서. 그래서 저녁밥도 누가 해요? 그쪽에 가면? 남방에 가면? 여자가 안 해, 남자가 해. 다 같이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어떻게 돼? 집에서 밥안 먹어. 각자 나가. 나가면서 시장골목 같은 데 가서 서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고, 저녁 때 퇴근을 하면 우리보다 더 일찍 시작해. 한 시간 정도. 그러니까 퇴근한 시간 일찍 해. 그래서 거기는 훌륭한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해체를 안 하고 일 끝나자마자 바로 시장 봐가지고 가서 저녁 준비하는 신랑이 훌륭한 신랑이고, 여자는 친구들 만나서 놀다가 밥 먹을 때 되면 들어가. 걔네들 생활 풍습이 그래. 그러니까 여자들이 밥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밥 하기 싫으면 그쪽으로 가. 우리 보살님들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오니까, 장사든 뭐든 나오니까 전부 어디 들려요? 공양 올리는 물건을 팔아. 비닐봉지에다 바리바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가 있어. 그럼 출근하면서 장사로 나오면서 그걸 다 사. 왜냐하면 틀림없이 스님이 아침에 탁발 다닐 거거든. 그럼 을에 사가지고 이따 스님 지나가면 을에 그게 하루 일과가 시작이 돼. 그럼 그쪽에 스님들은 그거 갖다가 어떻게 돼요? 또 절도 배가 될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로 가는 데가 있어. 산더미처럼 광장에서 싸놓으면 차가 가가지고 다 싣고 오고, 배로 가면 배에서 또 수자들이 다 내려. 그럼 승려가 그 탁발 받은 거 가지고 먹어. 일일일식이야. 그럼 끝이야. 그러면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 그네 가지를 갖다 바쳤어. 수행해서 가르침 달라고. 사사공양이야. 해서 바쳤는데, 그럼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싶어요. 그럼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싶으면 언제 들어야 되겠어? 부처님 별도로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래도 우리가 부처님 탁발 다니는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법문을 듣자. 그럼 부처님은 칠가시 그랬어요. 칠가시. 칠가시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어제 얻어왔던 데서 뭘 맛있는 걸 줬다라고 하면 그 집에 또갈수 있잖아. 그럼 그 집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그네들은 바로 출가자에게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복덕이 오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은 나가면 어떻겠어요? 어제 끝난 집, 그 다음에 딱 일곱 집, 또 오늘 끝난 집,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일곱 집, 이런 식으로 쉼없이 했어요. 왜? 첫째는 같은 데또 가고 그러면 부담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부담을 적게 느끼기도 하고, 또 공덕 쌓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똑같이 공덕을 쌓게 하려고 그렇게 칠가식을 했어. 그리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보편적으로 가서 받는 책에 일곱 집을 다니면서 얻을 양이 많으면 조금씩 달라라고 해서 자기 양에 맞췄고, 이렇게 했지. 일곱 집에서 얻은 걸 자기 한끼 식사로 했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잡숴. 잡수는데 그걸 잡수면서도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해서, 요즘 우리 나오는 게 뭐냐? 응? 반야심경을 해서 내 마음을 공하게 만드는 이치로 해서 우리가 공양을 먹어도 먹으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과연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해서 칠가식을 했으니까 부처님 만약에 불러 초빙을 해가지고 법문을 듣다 보면 부처님 탁발 못 다니면 굶으면 어떡이야. 그럼 부처님 그때 탁발 나가지고서는 나가서 얻을 때 부처님 좋은 음식으로 빠짐없이 다 얻어서 잡섰을까? 바라문들이 많아서. 굶는 날도 많았어요. 밉다고 안 주면 못 얻었으니까 또딴 집에 가느냐? 아니에요. 하루에 자기가 일곱 집을 다니게끔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왜? 과거 칠불 일곱 집이야. 세워놨기 때문에 딱 일곱 집 가서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와서 굶어. 그러면 부처님 그래도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한 집만 더 가보세요. 처음엔 방황도 많이 했어. 다시 갈까 말까. 부처님 당신이 한 말씀에 나와, 경전에. 그런데 자기가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자기 소원력하고 다르지 않느냐 해서 망설임 없이 딱 끊고, 차라리 굶더라도 자기가 정한 대로 하겠다 해서 굶는 적도 많았어요. 바라문들이 많은 데 가면 안 줘. 돌멩이 던지고 욕하고 흙 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행을 참, 눈물 나요, 눈물 나. 그렇게 해서 깨달은 진리를 왜 장사로 써먹느냐 말이요. 왜? 그래서 불공이 생기게 된 기야. 부처님 초빙에서 법문을 들으면 음식을 대접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잖아.
부처님 오셔서 법문해 주신 음식 대접해 드리니까 와서 좀해 주십시오. 그럼 부처님이 내가 가면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나만 얻어먹냐? 좋은 음식 준다는데 어떻게 나만 얻어먹냐? 너희들 같으면 자식들 두고 와서 먹으라면 입에 넘어가겠느냐? 그러니까 날 불러서 법문을 들으려면 우리 제자가 1200명이니까 1200명 음식을 다 준비해서 부르면 내가 가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안 갈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삼보 통청이야. 불법승 삼보를 전부 모두어서 초청하는 거. 그럼 부처님이 자기 제자 1200명 다 데리고, 당번들 빼놓고, 이 1260명 가운데 당번들 빼놓고 1200명을 데리고 가. 그럼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고 1200명 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음식 공양 대접을 해? 이게 불공이야. 그러면 실질은 없지만 그 여건에서 만들어진 게 뭐야? 우리는 엄력을 소멸하는 지장보살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장보살님한테 초청을 해. 그럼 지장보살님 수하에 있는 제자들 뭐한 200명 되니까 큰돈안 들여도 되니까 그럼 우리가 200명 분을 준비해서 지장보살 법문을 듣겠습니다. 300명 분을 준비해서 관세음보살님 법문을 듣겠습니다. 아, 500명분 준비를 해서 아미타 부처님 법문을 듣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권속들을 별도로 초청해서 법문을 듣는 의식이 지장청, 관음청, 미타청, 약사청이 되는 게 생겼어.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분들한테 소원을 비는 게 아니야. 그분들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모여 음식을 갖다가 올리는 거, 이게 부처불자, 바칠공자, 불공이야. 그래서 그 양반들이 편안하게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음식 의복취하고 양약을 갖다 바쳤던 게 불공이야. 그럼 불공을 드리기로 약속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법문을 해주셔. 법문을 해주시면 그 사람한테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었지. 지금도 남방불교 가봐요. 제일날 뭐를 해. 가보신 분들은 알 거야. 불상이 쫙 앉아 계시고 불상 옆에 스님들이 앉아 계셔. 당번 스님들이 앞에 몇분서 계시고. 그러면 바로 불공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 손에는 음식물을 들어, 한 손에는 봉투를 들어. 그리고 쭉 줄을 서. 우리 이 정근을 할때왜 시주하면 이렇게 넣잖아요. 그 식으로 쭉 줄을 서. 그러면 차례로 해가지고 한손 봉투 든 거, 또한 손에는 음식물 들었어. 그럼 양쪽에서 스님이 받아. 불상 앉혀 있고 불상 옆에 스님들이 앉아 계셔. 그럼 두줄 서가지고 가면은 봉투 든 손은 봉투 접수하는 스님 드리고, 음식 접수하는 분들은 음식 접수하는 분한테 드려. 드리고서는 돌아와 앉아. 그럼 봉투 속에 뭐가 들었냐? 현찰이 들어있고, 고기에 내용이 들어있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그러면 그 봉투를 담당하는 사람이 현찰은 다 꺼내고 그 내용을 스님한테 드려. 그럼 스님이 어떻게 돼? 그걸 다 검토를 해. 그래서 법문할 때 그걸 참고로 하는 거야. 그리고 음식 올린 건다 싸놓고 결국은 다 끝났으면 스님들 공양 잡숴. 그 자리에서 공양 잡수면서 내용 이렇게 보고, 그 공양이 끝나면 법문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불공 기도야. 뭘 해달라고 비는 게 불공이 아니야. 지금도 그렇게 남방에 가면 가서 봐. TV로 왜 그런 거안 내보내? 뭔 어디 불사하고 뭐 거룩한 향기,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지고. 제발 이런 거 하지 말고 왜 그런 거안 내보내느냐고. 그런 데서는 돈을 안 주니까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면 법문을 쫙 해요. 법문을 듣잖아. 그죠? 그러면 내 마음속으로 새기잖아. 내가 쓴 내용을 보셨는가 보다. 아,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또난그 내용 한 보고 안 해도 떠들어도 우리 보살님 나중에 끝나면, 아, 우리 스님 꼭 나를 두고 하신 것 같아. 귀신같이 어디서 반, 아니야.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다 보면 다 자기 두고 한것 같아.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다지잖아. 내 마음속으로 소원을 세우잖아.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신랑 보면 그 순간 내가 빵꾸도 쐬야지. 앞으로는 절대 나 도끼는 안뜰 거야. 이런 각오를 세우는 거야.
새끼가 애를 먹여도 내가 천하에 때 보면 난 저만큼이나 했어. 그러니까 내 새끼로만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그냥 보기만 해도 그 못하는 마음을 내가 지녀야지. 이런 각오를 세워. 이 각오를 세우는 게 뭐예요? 바로 서원이야, 서원. 서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게 서원이지. 서원이 뭘 이루게 해주세요. 이거, 난 요번에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새끼 시험에 합격하게끔 난 기도해서 서원 세우는, 이게 서원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다, 난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되겠다. 이 서원이야. 서원 세우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야, 우리 불교에. 다른 신앙의 기도에서는 비는 게 기도고, 신을 믿는 데서는 비는 게 기도고, 우리 불교에서 기도는 서원을 세우는 거야. 내 마음에 약속을 하는 거, 다지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각오를 세우는 게 기도야. 그럼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는 생각만 해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실천을 해야 되잖아. 실천하지 않으면 돼, 안 돼? 배고프면 밥 해먹어야지. 옷이 들어오면 빈다고 돼? 빨아 입어야지. 남편한테 사랑받으려면 신부장구 대단하니 만독하면 사랑받아?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그 소원을 세워서 실천하는 거야. 그래서 그 소원을 원원자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실천발자, 출발발자. 부처님께 음식 대접을 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내 마음을 다져서 이 원을 실천하는 게 불공기도 발언이지. 도루아미타불, 사리비보, 이게 불공기도 발언이 아니란 얘기요.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실천해서 만들어야지. 이게 불공기도 발언이요. 축원해주면 축원비 내고, 오늘 기도 열심히. 뭔 열심이야. 불공기도란, 불공은 불보사님의 법문을 위해 불보사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법문을 듣는 의식이고, 기도란 불보사님의 법문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다지고 스스로 깨우쳐 서원을 세운 것을 뜻하고, 발언이라는 것은 불보살님의 법문을 통해 다지거나 세운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보살님의 법문에 의한 가르침에 따라 실천행을 하겠다는 행위여요. 그래서 삼보통청은 불법승 삼보를 모두 청해. 원래 부처님 제세시에는 삼보통청이 없었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만들어진 거야. 부처님을 부르면 어떻게 돼? 부처님 법도 오고. 어떻게 돼? 부처님 법을 따르는 모든 여건이 오잖아.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불법성 전부를 초청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바뀌어져서 삼보통청이 된 거예요. 약사청은 약사의 부처님과 그 권석을 청하는 것이고, 아미비타청은 아미타 부처님과 권석을 청하는 거고, 지장청은 지장보살하고 권석을 청하는 거고, 관음청은 관세음보살하고 권석을 청하는 거고. 그런데 흔히들 불공 기도를 올리면 복이 오거나 소원이 성취되는 줄 알고 열심히 절하고 읽고 외우는 분들이 있는데, 불공이란 가정에서 역시 손님을 초빙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절차와 똑같이 불보살님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의식의 식순을 적어 놓은 것일 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들 불공 기도식 제일 처음에 뭐 해? 거불하잖아요, 거불. 그지 않아요? 들어올릴 것자, 부처불자야. 여러분들 뭐 집사 따 어떻게 했다, 손님 초빙할 때, 야, 넌별볼일 없지만 그래도 야, 시간 내서 와줘 하면 기분 나빠서 오겠어. 우리가 무슨 이런 행사가 있는데, 와서 꼭 빛을 내주시고 꼭 참여해 주십사라고 하잖아. 그게 들어올릴 거야. 찬탄을 하는 거야, 초청하는 사람. 그게 거불이야. 그래서 나무 불타해 준 광림법회, 나무 닮아해 준 광림법회, 나무 승가해 준 광림법회, 불법승 삼보님이시여, 이 법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청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결혼식, 자식들 결혼식, 환갑, 진갑, 뭐 팔순잔치 한다라고 하면 청첩 보내죠? 그 청첩이 뭐예요? 거불이야. 청첩장 보내는 게. 그러면 불보살님들이 바쁘잖아, 나름. 그러면 가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꼭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면 뭐라 그래? 공사다망하시고 뭐 하잖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꼭 부처님 보살님 법문을 듣고 싶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꼭 와서 좀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가 그 가르침에 따라 깨우치겠나이다. 그게 바로 보소청진언이야. 보소청진언 하면 여러분들은 뭐 보배로운 소청이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보배로운 소청을 뭐 이루게 해주는 줄 알고 보소청진언 나뭐 보보 이러고 있어. 보소청이 뭐야? 아무리 바쁘셔도 불보살님 꼭 오셔서 바쁘신 가운데 틈을 내어서 와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는 게 보소청진언이지. 여러분들 소청 들어주는 게 아니야. 보소청진언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다야는 중생을 위해 배품을 주는 분이시여 바쁘시더라도 틈을 내어서 인도해 주시오면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했지만 유치야 유치. 유치는 뭐요? 삼보님께 왜 공양을 올리게 되느냐? 관세음보살님께 왜 공양을 올리게 되었느냐? 공양을 올리게 된 이유. 유. 치. 공양을 올리게 된 이유를 얘기해. 우린 이런 행사가 있어서 여러분들 청첩 보낼 때 결혼식이다 뭐 환갑진가 뭐 이유가 있잖아.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게 유치야. 요즘 마을이 혼란한데 아무래도 부처님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마을에 평안함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와주십시오. 유치야. 청사. 손님을 초병하면 우리가 몇 사람 음식을 준비하겠다 해서 여러분들 결혼식장 뭐 이런 데 잡으면 자리 몇 석짜리 웃죠? 그 숫자에 맞춰서 그게 청사야. 우리가 몇석 준비하고 몇 분의 음식 공양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비롯해서 보살님, 아무개 보살님, 아무개 보살님, 어느 부처님, 어느 부처님, 이렇게 해서 꼭 참여해 주세요. 우리가 300명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청사야. 영문도 모르고 뭐 읽고, 나무일심 봉책, 이거 하지 마. 영문을 알아야지. 몇개 공양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아, 내가 가겠소. 라고 했어. 그럼 몇월 며칠 날 가겠소. 그러면 그 전날부터 부처님 오시는 길을 갈고 닦고 꽃 뿌려놓고 다지게 싼 다지겠어? 다지죠? 꽃 뿌려놓고. 오시면 오시는 길목에 꽃가루 뿌릴 준비하고 다 속풀이로 들고 있고. 한단 말이오. 또 고운다습에서 냄새가 나니까 냄새 안 나게 뭐를 피워? 향을 피워놔. 전날부터. 그 향과 꽃을 피우는 뭐예요? 향화청이야. 향화청이야. 향화청. 여러분들 가정에 손님 초빙하면 하잖아. 뭐 뿌리기도 하고 그게 향화청이야. 오셨어. 눈에 딱 보였어. 신나 안 나? 축가불 로로로 하고 하는 거야. 환영 축가. 그게 가영이야. 그럼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안내를 해야 안 해요? 집에 손님 오면 소파나 자리 방석 내줘 안 내줘? 내주지. 부처님 오셨으니까 손님들 앉을 자리 쭉 내줘. 그게 헌좌진언 묘보리좌승장엄지불좌이승정가 그거야 자리 내주는 거 헌좌진언. 자리 다 내줬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신이 나안 나?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 왔어. 그럼 신이 나안 나? 핏개 들고 아무개 해안 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면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 정근이야. 21번에서 28번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저 아래 동네 가니까 밤새도록 두야. 정근은 찬탄하는 거야. 그거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야. 먼길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여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찬탄해 주는 거야. 이게 정근이야. 너무 오래 하면은 부처님이 법문하러 왔는데 밤새도록 정근하면 법문할 시간 있어? 아니면 기다려달 바쳐서 가? 하는 데마다 밤새도록 해요. 뭐 영문들을 알고 해야지 뭘. 21번에 28번. 그러니까 나는 불공 기도할 때돈 내는 사람이 줄을 서 있어도 그냥 끝나. 대략 그 정도 하면 사람 많이 오면 돈 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1시간씩도 해. 돈다 들라고. 난 많이 오든 찍게 오든 21번에 28번 하면 정근 딱 끝나잖아. 돈 많이 내라고 사람들 많이 오면 정근 오래야. 불안해서 못 앉아 있게 가서 꼭 찔러 넣어야 편하게 만들어서. 에이 그 참. 그리고는
정근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다 앉았어. 앉았으면은 뭐를 줘? 여러분들. 아, 오늘하고 고생했어. 손님 와서. 아, 어서 와서 와서. 앉았어. 그럼 뭘 줘? 차 주잖아. 그러니까 다게 하는 거야. 차 한잔 주는 게요. 차 한잔 주면서 오늘 법문해 주시면 저희 참 열심히 듣겠다. 그 대신 음식은 최선을 준비를 다 했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차 한잔 먹으면서 좀 기다리세요. 야, 밥상 내와라. 출생 공양지는 옴, 옴, 옴. 그런 거야. 소를 며칠 굶어놨다가 밥 주니까 어떻게 돼? 옴하지? 야, 이러지? 출생 공양지는 옴, 옴, 옴이야. 밥상 내와라. 이거거든. 아,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이거야! 진원건공. 오늘 음식 입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변식진원. 최선을 다했으니까 부처님 보살님 입에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식 시감노수진원. 건더기만 주나? 국물 있는 것도 주지. 국물 있는 것도 감노수와 같이 단이슬과 같이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일자수린관진원.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가 올리니까 편안히 자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해진원. 이 음식을 드시고 하, 오늘 음식 잘 먹었으니까 법문 내가 짭짤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심 공양진은 아, 한번 먹어볼까? 맛있게 생겼는데 공양하는 마음 일어나게 하는 진은. 그 다음에 이제 공양 식사가 시작이 돼. 그럼 뭐를 해? 내가 이제 공양 끝나고 나면 법문을 들어야 되잖아. 그럼 내 마음속에 아이고, 뭐 부처님 뭐 나는 더 큰 법문 들었다. 바라문들한테서 난 신한테서 들었다. 이런 마음 있으면 법문 듣겠어요? 못 듣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갈 때 부정하지 말고 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디서 들었어? 어느 큰 스님한테 들었어? 어느 종단에서 들었어? 나 옛날에 공부했던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가면 제대로 알아듣고 갔어. 건성으로 있다고 갔어. 그래서 절에 갈 때 부정하지 말고 가라는 건 뭐 보신탕이니 뭐 그 간 있는 거 뭐 이상한 거 비린나는 거 이거 먹지 말고 가라는 거 아니여. 마음속에 지가 잘났다 나는 뭐다 어디서 들었다 이거 싹 비우고 가는 게 부정하지 말고 가는 거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가라는 거야. 부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뚱이만 티리 닦고 마음은 싸가지 없이 오고. 이건 아니여. 몸뚱이 한 개도 안 닦아도 돼. 마음 텅텅 비우고 오라는 게 부정하지 말고 오라는 게요. 그게 예참이야. 예참. 예를 갖춰서 못 참여하는 거야. 내 마음을 전부 비우는 거야. 지심정래 공양. 예참이잖아. 공양하신 동안 내 마음 다 비우는 거야. 그래야 법문을 듣지.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공양을 풍성하게 올렸는데 어떻게 잘 드셨습니까? 포공양지는. 오늘 공양 올린 거 고맙다고 하니까 아예 제 공덕이 아니에요. 다 주변에서 도와줘서 그래요. 모든 공덕을 다 회양하는 포해양지는. 대원성취지는. 대원성취지는 하면 이거 하면 복 온다고 가르치는 스님들도 되게 많아. 그래서 이것만 하는 사람 되게 많아. 대원성취는 뭔 대원성취요?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는 원성취야. 나도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과 같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성취지. 지 새끼 잘 되고 지 신랑 잘 되는 원성취지는 아니여.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 당신과 같이 나도 중생 구제하겠다. 원성취를 세우는 거야. 중생 구제, 소원성취를 크게 기원하는 진원이 대원성취 진원이야. 영문도 모르고 지소원 이룬다고 이것만 하고 있어. 보궐진원. 임기 못 마치고서는 선거하는 걸 보궐선언이라 그러잖아. 밥 먹는데 음식이 모자라. 그럼 뭐요? 새로 충당해 주는 거? 그게 보궐이야. 음식 뭐 부족한 거 없어요? 더 드릴까요? 요거 할 때 앉아서 하면 미안해가지고 갖다 달라고 했어. 됐다라고 하겠어. 그래서 예참할 때까지는 앉아서 하는 거고 예참 끝나고 이 보궐진원, 회양진원 할 때는 어떻게 돼? 서서 해. 서서. 아, 좀 모자른 것 같은데 옙 하고 갖다 주려고. 그래서 서서 하는 거야. 언제 앉아서 하는지 언제 서서 하는지도 모르고. 음식 더 드릴까요? 이거야! 부족한 음식을 넉넉히 보충하는 줄. 탄백, 그리고 찬탄한 게. 마지막으로 찬탄.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찰지십년 가수지 대중수가암진 허공가량 풍계 무능길선 불공도 온 세계의 티끌들을 남김없이 헤아리고 바닷속의 맑은 물을 남김없이 다 마시고 허공세계 가늠하고 부른바람 묶은 자도 부처님의 공덕만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네. 찬탄하고 축원을 해. 축원은 누가 해? 아, 오늘 이 음식 준비하는데 누가 얼마나 했고, 누가 얼마나 했고, 누가 뭐 해갖고, 누가 뭐 해갖고, 일단 부처님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음식 준비한 사람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는 게 축원이야. 복 달라고. 아무개 3대 8난 403명 없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음식 준비하는데 누가 얼마 썼다. 이게 불공기도 끝이야. 그럼 여태까지 손님 초빙해서 음식 대접해가지고 이게 누가 돈 내고 했다 하는 거 얘기하면 이거 많이 하면 복이 와요. 복이, 여러분들 손성취가 돼. 전부 그것만 하고 있잖아. 그냥 손님 초빙해서 밥상 차려주는 식순 적어놓은 거요. 이거 한다고 복이 와? 참나. 불공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법문은 한 개도 안 와지고 의식의 순서만 되풀이해서 읽고 복이 오는 줄 알고 있고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이게 참 현실이 아니야. 법문하지 않는 데는 사찰이 아니야. 무당집이지.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또 11분 지나 삽장들 하시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취법원 심의오공력비제니 오심사망처시결반시라지여 법상불생장마생도요목전철선진호수위성현이 일어나 법을 취함은 원래 미함이요 공을 깨달음 역시 진이 아니로다. 깨달은 마음도 사라진 곳 이것을 열반을 얻은 때이니 다만 저 법상이 생기지 않음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눈앞에 작은 먼지도 없으니 누구를 불러서 성현이라 할 것인가? 일천 숲 전체가 천진이로다. 세상의 모든 건다 부처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내 마음만 부처가 아니야. 천지와 같이 내 마음도 여예하게 만들면 나도 곧 부처다 하는 이치 하시고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72회차 서기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